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팝TV 장지은입니다. 오늘은 현재 6월 시장의 기대감과 우려감을 모으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WM 리서치팀의 김태훈 연구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말에 이어 미국의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또 그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연초 이후 원자재와 EM 시장의 안정,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 지표 개선으로 인해서 미국의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인상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연내 금리 인상을 한 번 이하로 전망했었던 해외 IB들도 하반기 2회 인상을 전망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두 번째 금리 인상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혼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2월 중순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신흥시장과 원자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2015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었던 경험상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90년대 이후 미국 금리 인상 전후에 1년 동안의 실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좀 더 객관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 금리 인상기에 각 자산별로 움직임은 좀 어땠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먼저 달러의 방향성을 보면 금리 인상 전에는 강달러 기조를 보였으나 첫 금리 인상 이후에는 약달러 추세를 나타냅니다. 현재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를 동일하게 보는 시각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의 실제 실효환율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달러 강세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주식 자산의 움직임의 경우 94년을 제외하고는 일시적인 조정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였는데요. 빠른 금리 인상으로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이 하락하였었던 94년과는 달리 99년에는 IT 버블에 의해서 2004년에는 신흥시장의 고성장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상승하였습니다. 현재도 주식이 채권 대비 상대적인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일드갭 수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완만하게만 진행된다면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진 증시와 신흥 시장 간의 상대 성과는 명확한 트렌드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부분이 오히려 선진 증시와 신흥 증시 간의 상대 성과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선진 증시, 약세 국면에서는 신흥 증시가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페드 기준금리 인상 기간 중에 장기 금리는 시장에 형성된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상이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94년과 99년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서 장기금리도 상승한 반면 2004년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는 하락하였는데요. 2004년 장기금리 하락의 원인은 중국의 대규모 미 국채 매입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정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페드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의 경우는 과거 금리 인상기 세 번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두 번째 금리 인상이 경기 개선 기대감을 반영하고 달러 약세 기조가 유지된다면 원자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과거의 결과가 반드시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달러와 주식자산을 비롯해 장기금리와 원자재까지 자산별로 좀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다양한 하우스뷰들로 참고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독립 리서치들의 시각은 좀 어떤가요? 네, 제휴되어 있는 독립 리서치사들의 의견도 연내 2회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호 자산군에 있어서는 주식에 대한 중립 의견이 두 곳이고 주식 선호가 한 곳입니다. 이는 연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진 증시와 신흥 증시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에 있어서는 주식을 중립으로 보고 있는 독립 리서치사의 경우 선진 주식을 선호하는 반면 주식을 선호하는 하우스의 경우는 선진과 신흥 모두 동일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주식 선호를 보면 선진 시장 내에서는 미국과 유로존을 일본 대비 선호하고 있으며 신흥 시장 내에서는 인도, 멕시코, 아시아 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는 하이힐드와 회사채를 국채 대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한 투자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고 원자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쿼셔스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6월 미국 금리 결정을 앞두고 WM 리서치팀의 김태훈 연구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자산관리상담센터 1577-4100번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성증권 팝TV의 경제여신 장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